조선시대 그 옛날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글을 배우기 위해 찾았던 곳 서당. 그 이름만으로도 정겨움이 느껴지는데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관악문화관 도서관.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한자 교실 까치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까치서당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자 교육을 통해서 춘과 효와 예를 배우고 그다음 전통놀이와 전통예절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또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유생들이 쓰던 육원을 머리에 쓰고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생들에게 한자는 처음 만나는 새로운 세계일 텐데요. 평소에 쓰던 한글이랑 달라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쓰는 법을 알아서 좋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한자를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획. 한자를 쓰는 방법과 순서까지 꼼꼼하게 배우는데요. 서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자에 재미를 더했는데요. 동영상을 통한 멀티미디어 그 강의로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어린 학생들한테 그 자칫 어려울 수 있는 한학이라는 그런 그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접근을 해본 그런 시도였습니다. 한자 교육이 끝나고 이어진 전통놀이 시간. 털실을 연주했어요. 나는 슬그머니 오늘 배울 전통놀이는 실뜨기입니다. 그리고는 실뜨기 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손가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뇌 운동을 많이 도와줘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운 실뜨기 모양을 연습하다 보면 자기가 외워야 되고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뜨기는 세계 실뜨기 협회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전통 놀이인데요. 실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의 개수가 무려 약 1,5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순서를 떠올리며 혼자 연습해 보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가는 동안 어느새 귀여운 고양이 수염이 완성됐습니다. 한자는 그거 만화 볼 때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한글보다 더 한자가 신기하고 재밌었고 하는 게 처음엔 잘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잘 돼가지고 완전 재밌었어요. 공부와 놀이가 함께해 배우는 기쁨이 두 배가 된 시간. 까치서당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